치열했던 미스코리아의 그 경쟁, 그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리운 거죠. 그때도 별로 안 힘들었어요.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요? 네, 재밌었어요. 아니 근데 이렇게 독보적으로 예쁘면 사실 그 사이에도 막 시기 질투가 엄청 나잖아요.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었죠 그때? 저는 합숙 기간 동안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지냈어요. 언니들이랑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막내니까 너무 막 언니들이 이뻐해준다고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애교딸고 이러면서 되게 즐겁게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. 이제 왕따를 시켰다는데 저는 몰랐더라고요. 너무 미쳤어. 언니한테 질투를 해가지고. 아니,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게 난 어차피 1등으로 나왔으니까. 그 안에, 그 안에 소문이 있어. 1등이 제가 될 거야. 아니 근데 이제 서울 진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이제 견제를 하기는 하죠. 근데 워낙 그 당시에 미모로 유명했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. 네. 그때 그 미모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. 자, 근데 이병헌 씨가 항상 미스코리아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 같은 거 하면서 꽃을 주는 게 있었어요. 맞아, 맞아. 김동건 아저씨 잠깐 쉬고. 네, 근데 그때 96년도에는 이병헌 씨가 안 나왔어요. 안 나왔어요. 그때 95년도에 오빠가 나갔었고요. 장미꽃을 주면서 노래를 했고 그리고 97년도에도 오빠가 나갔었어요. 근데 저 때는 이제 섭외가 들어왔는데 동생이 미스코리아를 나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은 안 그래도 이제 굉장히 뒷말이 많고 막 이런데 오빠가 그 맞아. 대회까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뭐 꽃 주고 노래하고 하면은 또 뭐 이상한 얘기들이 네, 많이 이제 막 사람들이 윗방아에 오래 내리니까 이제 그래도 안 그래도 얘기가 많지만 그것만은 피하자 해가지고 예, 그때는 오빠가 안 나왔어요.